에 걸쳐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모든 형식들, 모든 요소들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는 우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성령과 기도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구절을 만나고 또 유다서 1장 20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구절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성령과 기도가 함께 하는 말씀은 두 군데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이 성경 구절이 아주 작게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기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성령과 기도를 함께 연결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기도에 있어 성령의 역사를 작게, 즉, 작기 때문에 그 비중이 작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본능에 따른 기도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기도. 다급한 상황에 처하면 무조건 누구에겐가 빌고 싶고 부르짖고 싶은 그 인간적인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방의 종교 속에 그대로 나타나서 그 모든 기도들은 단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의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로 아뢰며 성취받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요,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란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중생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이 중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한 사람의 영혼이 죽은 것 속에서 그 사망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중생한 영혼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회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심의 역사 또한 성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하고 복음 진리의 전모를 깨달아 알게 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찬양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기도하라는 무슨 말을 듣기도 전인데 그는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신기하지요?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데 이방인이었을 때 우상 숭배자였을 때 드리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 죄된 모습에 대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가슴을 찢게 되는 거죠. 시인 중에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 벌레 같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어떤 사람은 이 시인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이 신앙 중에서도 이 무지몽매한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 무지몽매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진리의 작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인의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 중생과 회심의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생하며 회심할 때 당연히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때 그는 당연히 회개하죠. 이것이 모든 기도의 하나입니다. 모든 기도, 즉 회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죠. 이게 모든 기도 속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이 찬양이 모든 기도의 하나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열망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넘쳐 흘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부르짖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기도의 요소입니다. 모든 기도는 알고 보면은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할 줄 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논증을 하시고 설득을 하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의 설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설득에 순복하게 될 때, 굴복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강력하게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성령의 논증과 설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 복음의 의에 대한 깨달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전적인 의지와 신뢰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성령의 논증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산다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불과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의 실제를 확신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는 그 절망 속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득을 하셔요. 하나하나 설명하시고 증거를 들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과거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지금 지옥불 한가운데 던져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에드워즈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회개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찬양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불부짖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드리는 기도인가? 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모든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란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깨끗하게 정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인 것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때 인도한다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마치 가이드하는 것이라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라고 할 때 이 인도란 하는 것은 붙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붙잡아서 끌고 간다 이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시는 인도법이 있어요. 성령께서 손이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겠습니까? 너 이리 와봐. 손을 잡아 끌겠습니까? 옷깃을 잡아 끌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우리의 영의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간구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그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드라이브 하듯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끌고 가시는데 그때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생기는데 이 강력한 동기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도합니다. 복음의 전파를 놓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일을 직접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요.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성령 성령 그러면서 기도 기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었어도 정상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모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는 지금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예외적으로 더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한 거예요. 먼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잘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은혜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죠? 굉장히 은혜받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정상으로 느껴지지 않고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정상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 예외적으로 특별한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지는가?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외적인 특별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예외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상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이 비정상을 인식할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상이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은 비정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예외적으로 보였던 그 특별한 은혜의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소망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의 부흥이 찾아오는 겁니다. 알고 보면 신앙 부흥이란 특별한 은혜의 삶이 아닌 정상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말한 겁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부자예요. 다시. 즉 침체되어 있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럴 때 회복은 어느 수준으로의 회복이냐? 정상으로의 회복이에요. 정상으로의 회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논증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되 그로 하여금 그 깨달은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 끄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은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이후에 현실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의 사이에 이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말해야 되고 이걸 정상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걸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잠들었고 영혼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무능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요. 이걸 정상으로 놓고 예외적인 은혜를 받자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여 부르짖게 될 때, 그래서 그의 영혼이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 즉 회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현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외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태여 성경이 성령으로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으로 회복되십시오.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십시오. 나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게 부흥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받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정상으로 회복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